저기 있는 집들 진짜 끝내준다. 여기는 제가 어젯밤 차박을 한 곳이고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위치한 어느 해변가입니다. 제가 여기 어젯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야,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 야, 이 사람들 아침부터 이 차가운 물에. 오늘이 4월 19일 예정된 캘리포니아 한 달 살기의 마지막 날이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마지막에 갔었던 요세미리 국립공원에서 제가 무릎 다치고 난 다음에 진짜 걸을 수조차 없을 만큼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치고 난 다음 날 자전거를 탔던 게 결정타가 된 것 같아요. 난 이 바이크라서 괜찮을 줄 알았지.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차에서 칩거하면서 회복에만 전념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통증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제 하루 더 쉬고 이제 오늘부터 좀 다시 좀 다녀볼까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달 살기에서 딱 5일 정도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1일까지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근데 5월 1일이 딱 6개월 된 날이에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일단 피자 도우 대신할 또띠아. 피자 도우 대신에 요놈 쓰면은 씬 피자 느낌 나요. 그리고 피자에는 빠질 수 없는 페퍼로니. 양파 잘라놓은 거. 그리고 피망 대신할 할라피뇨. 그리고 이탈리안 스타일 치즈. 그리고 요놈도 피자에 빠질 수 없죠. 토마토 소스. 아, 이게 소스가 아니라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소스랑 페이스트랑 다른 점이 소스는 좀 묽고 페이스트는 좀 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후라이팬에다 또띠아 깔아줬고요. 제가 뭐 차에 오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야죠. 일단 이 토마토 페이스트를 따줄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되죠 이게. 일단 냄비 무는 거 좀 닦아주고 이쪽에 좀 덜 발라졌네. 그 다음에 치즈를 넣나? 페퍼로니 넣나? 일단 치즈부터. 치즈를 좀 골고루 펴줄게요. 그 다음에 페퍼로니. 양파. 아, 요 할라피뇨 안 썰었네. 할라피뇨 준비 완료. 그리고 치즈 한 번 더. 그리고 이 위에 마지막으로 페퍼로니. 더블 페퍼로니 가야죠. 그리고 제가 후라이팬 뚜껑이 없어서 이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주겠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잘 덮어줬고요. 네, 불 조절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피자는 진짜 약불에 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띠아가 타버려요. 오케이, 불은 한 이 정도? 잘 되고 있나?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열면은 다시 닫기가 좀 힘들어갖고. 냄새. 치즈랑 페퍼로니랑 토마토 소스랑 할라피뇨랑 어우러진 향이 빨리 먹고 싶다.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뜨거. 씨. 아, 뜨거, 뜨거. 와,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는데요. 자, 피자 자르는 그 동그란 칼은 당연히 없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페퍼로니를 좀만 더 넣을 걸 그랬나? 다 잘라줬고요. 완전 씬 피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이 또띠아도 엄청 잘 구워졌죠. 어우, 불 조절을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너무 맛있어. 이 할라피뇨 넣어먹는 게 피망 넣어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살짝 맵살이한 맛이 올라오는 게. 어우, 여기 자전거 좀 타보러 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자전거 타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를 넘어갈 거거든요. 아, 지금 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일단 제 다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본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 아주 좋아 보이는 곳에 나와 있고요. 그럼 좀 가서 자전거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봄은 야생화들 천지네요. 아, 원래 딴 데도 이랬나? 자, 토론토에서는 그렇게 야생화를 신경 써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난 꽃들 보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일인지 몰랐네. 저 언덕 위에도 꽃들 너무 이쁘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려나? 저기 자전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 타고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어갖고 캘리포니아가 물가도 비싸고 사람도 빠글빠글하고 차들도 엄청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여기 살고 싶네요. 그래도 난 진짜 캘리포니아 와보기 전까지는 텍사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 돈만 많이 있으면은 캘리포니아 살 것 같아요. 앞에 무슨 길이 나오네요. 갈래길인데 어디 보자. 이쪽으로 가면은 나가는 길 같고 이쪽은 트레일이 이어지는 길이네요.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와, 와, 지상 낙원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계단. 뭐냐, The Point 620피트. 이쪽으로 가면 The Point라는 곳이 나온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와, 여기 진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망원경도 있어요. 무료로 망원경 빌려줍니다. 뭐가 보이는가? 자유가 보인다! 와, 대박이다. 이건 뭐지? 타이니 룩? 망원경도 있어요. 이거 누가 햇빛 모아갖고 보려면 어떡하려고. 국민학교 다닐 때 많이 했는데, 이거. 아,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여긴 이런 자전거 길도 있었구나. 아, 기분 좋다. 계속 비포장길에서만 타다가 이렇게 포장된 길 나오니까는 자전거 탈만 나네요. 어, 근데 금방 끊기네. 에이, 아쉽다. 이 건물 낯이 익은데? 여기 제가 어제 하루 보낸 차박지네요.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 벌써는 아니지. 지금 한 3시간? 10km 오는데? 와, 진짜 이 캘리포니아. 아니지. 이 샌프란시스코. 자전거 타기 진짜 좋네요. 아, 배고프다. 타코벨이나 먹을까? 여기 타코벨 있는데? 저기 짱깨집도 있는데, 짱깨나 먹을까? 음식 받아왔고요. 여기 더럽게 비쌉니다. 타코 3개랑 음료수 하나에 세금까지 해서 한 13불 나왔어. 가장 기본적인 타코인데. 그러니까 무슨 콤보에 감자튀김도 없어. 완전 기본적인 타코죠. 여기 바다 바라보면서 먹고 싶어갖고 여기 타코벨로 왔는데 그냥 짱깨 먹을 걸 그랬나? 여기 이제 차로 잘 돌아왔고요. 제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다리가 아주 멀쩡하네요.
the next morning. 저는 어제 왔었던 이 모리 포인트에 다시 왔고요. 어저께 드론을 좀 날려보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왔고,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바람이 많이 안 부네요. 저기 부두에 사람들이 있네. 어제 왔을 때는 저희 철조망 쳐져 있어갖고 진입 불가였는데, 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열어놓은 건가? 일단 드론 영상 찍기 전에 저 부두나 한번 올라갔다 와봐야겠네요. 여기 순 낚시하는 사람들 천지네. 근데 뭐를 끌어올리는 낚시꾼이 한 명도 없어요. 잡히긴 하는 거야? 어 이거 뭐 잡았다. 개 잡았어요 개. 와우 개 잡았어. 어 저기 잡았다. 얘는 도움이 필요하대네. 어, 큰 거 잡았나? 어 여기도 개야. 어우 저놈 팔팔하다. 아 저 던지네 스크랩인가 같다. 길이 재는 도구도 있네. 어 얘 뭐 또 잡았어. 아 또 개야. Is there anything other than crabs? Oh yeah, some people left, they gotten fish. Oh, okay. Good size fish. I don't know. Oh, wow. But they are usually here for the crabs, I guess. I think so, but they're doing fishing too, whatever. Okay. Fishes okay. And crabs. Because the only thing I see are crabs, so. Oh, two crabs. Oh, crabs. Did you catch anything other than crabs? Just mackerel and. Mackerel? And what's the other fish? Smelt. It's a bigger mackerel, I would have kept it. Can I see what you guys caught? Oh, a whole bunch of crabs. Are you going to eat them? Yeah. Oh, nice. All right, thanks. 개낚시 재밌겠다, 개낚시. 나도 개낚시 하고 싶다. 오늘 점심은 또 한번 피자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먹었던 페퍼로니 피자가 아니라 바베큐 치킨 피자. 그래서 이 바베큐 소스 준비했고요. 이 치킨은 뭐 코스코 치킨. 아 그리고 이거 한번 넣어먹어 봐야겠네요. 이게 마늘 말린 거 뭐라고 그러지? 마늘 절편이라고 그러나? 아니 요거를 물에 살짝 불려갖고 토핑으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놈부터 물에 불려놔야겠네요. 어우 마늘향. 넌 그럼 옆에 가 있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프라이팬부터 깔아놓고 또띠아. 프라이팬이 살짝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너무 크면 또 공간 많이 차지해요. 다음에 바베큐 소스. 저번에 먹었던 피자가 진짜 맛있어갖고 어쩜 그렇게 피자 맛있게 했지?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어, 바베큐 소스가 별로 맛이 없네. 이거 이렇게 맛이 없지? 맛이 좀 연해요. 그 다음에 치즈 좀 넣고. 이게 피자용 치즈가 아니라서 쭉 늘어지는 맛이 없어요. 이게 모짜렐라, 프로블로니, 파르마산, 로마노, 폰티나, 아시아고. 처음 들어본 치즈들이 다 섞여 있네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쭉 늘어지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있어. 뭐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뭐 중요합니까? 야채 썰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참 이거 먼저 썰어야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이 샌프란시스코에 월마트가 없어서 한국마트에서 약 두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산 할라피뇨. 아 샌프란시스코에는 왜 월마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양파, 양파를 썰어 놓은 게 없어서. 그 다음에 뭘 넣을까? 아, 치킨 넣어줄게요. 치킨 좀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양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뭐 있어 보인다. 이거 할라피뇨 좀 불었나? 일단 대기. 할라피뇨 조금만 더 넣자. 매운 할라피뇨여야 되는데 안 매우면 좀 곤란한데. 요놈 한번 먹어볼게요. 조그만 놈. 아, 하나도 안 매워. 이 살짝 매콤한 향이 돌아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매워요. 그럼 이제 물에 불린 말린 마늘 넣어줄게요. 일단 물 좀 버리고. 그리고 키친타올에 물기를 좀 닦아줄게요. 어우, 마늘 향. 그리고 치즈 추가. 그리고 치킨도 추가.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호일 씌워줄게요. 오케이. 아, 오우씨, 깜짝이야. 저번에 페퍼로니 피자에 먹을 때 보니까는 한 15분 이렇게 구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성공하길. A few moments later. 이제 15분 됐고요. 어, 뜨겁던데. 그때 먹었던 피자보다는 뭐가 왠지 불이 너무 약했나? 다시 좀 덮어놔야겠다. 아, 이거. 이거 한번 열면은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닫으려면은 이렇게 막 다 찝어줘야 되는데. 후라이팬이 뜨거우니까. 지금 또 한 3분 정도 지났고요. 왜 이렇게 물기가 많아 보이지? 뭐가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기름인가? 이거 계속 했다가는 바닥 탈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이제 먹어야겠다. 모양 그럴싸하게 나왔네요. 그럼 또 가위로 잘라줘야겠죠. 아, 일단 바닥부터 가죠. 오, not bad. 오케이, 먹을 준비 완료됐고요. 이제 이거는 맛있네. 어우, 맛 괜찮다. 마늘 향이 싹 올라오는 게. 근데 바베큐 소스가 살짝 좀 맛이 없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인가 봅니다. 저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보물섬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다길래. 뭔가 느낌이 싸하다. 지금 이 길로 빠져나온 차들이 한 대도 없어요. 지금 토요일 저녁이니까는 멋진 경치 보러 사람들이 좀 모여들 만도 한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왔을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뷰 엄청 멋진데? 왜 사람들이 없지? 버스도 지금 거의 텅텅 비어있고. 여기가 다운타운이랑 되게 가까운 데라서 사람이 많을 법도 한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또 길을 막아놨네. 파이킹 낫 브레이킹 노리스. 자동차 털어 가는 도둑놈들 맞나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람 엄청 부네. 이거 드론 못 날릴 것 같은데. 요 놈은 현역으로 쓰였던 놈이겠죠? 캘리포니아는 일주일에 최소 5일은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아요. 바닷가가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가? 아, 근데 여기 너무 멋있다. 오늘 밤 그냥 여기 차 세워놓고 잘까? 뭐 여기 아무도 없는데? Two hours later. 아니, 뭐야. 여기가 선셋 스팟인가 봐요. 나도 내려야겠다. 소방수들도 선셋 보러 왔나봐요. 와, 여기 스팟이네. 어우, 눈부시다. 근데 저 해가 저 금문교 뒤로 넘어가면 더 멋질텐데. 와, 사람들 꽤 모여든다. 아, 저 사람 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지.
지금 프롬 시즌인가? 저렇게 차려입고 애들 온 거 보면은 프롬 같은데? 졸업식 좋을 때다. 저 이제 차로 돌아가서 저녁이나 해먹고 이따 다시 나와서 야경이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만두. 아까 샌프란시스코 H마트 가서 비비고 만두 또 사왔습니다. 아 진짜 만두만큼 완벽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만두만 한 12개 먹으려다가 그냥 7개만 먹고 5개의 빈자리는 이 북경짜장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요놈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으려나? 자 저녁 다 준비됐고요. 역시 짜장라면은 짜파게티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짜파게티가 100점이다. 그러면 요놈은 75점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요놈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비비고만. 역시 만두는 비비고. 전 저녁 잘 먹고 살짝 좀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요. 샌프란시스코 야경 이쁘네요. 저 앞에 있는 게 지금 골든게이트 브릿지인데 저기는 조명을 별로 많이 설치 안 해놨네. 어두워지니까 볼품 없네요. 이쪽 다리는 그나마 좀 이쁜데 한국에 있는 다리들에 비하면 볼품 없는데 그래도 얘는 봐줄만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 바람이 많이 잔잔해졌어요. 아 이거 드론이나 한번 날려볼까?